불타는 하늘입니다. 크필 스토리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한창 크필이 생산돼서 납품되기 시작했던 197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였던 F-15와 F-16이 파격적인 결정으로 이스라엘 공군에 신속하게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기들은 기존 세대 전투기들과는 클래스가 달랐던 고성능을 가진 엄청난 괴물들이었죠. 이 중에서도 F-15 이글은 미공군에 배치가 된 지 얼마 안 된 1979년에 파격적으로 이스라엘 공군에게도 공급되는데, 중동 하늘의 제공권을 단숨에 접수해버리게 되는 최강의 제공 전투기였습니다. 1981년 6월 7일 이스라엘 공군은 이라크가 건설 중인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를 공습으로 파괴해버리는 이른바 오페라 작전을 강행하게 되는데, 이 원거리 공습 작전에서 주역을 맡은 기체들이 바로 F-15와 F-16이었습니다. 신세대 제공 전투기 F-15의 공중 엄호하에 F-16 전폭기들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 상공으로 침투한 후에 정확하게 원자로를 폭격해서 원거리 공습 작전을 성공시키게 되는데, 이 작전에서 크필 전투기들은 F-15와 F-16에 밀려서 작전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는 신세가 되었죠. 1년 후인 1982년 이른바 갈릴리의 평화작전이 시작됩니다. 레바논 상공에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대규모 전투기들을 동원하여 4차 중동전 이후 가장 치열한 공중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도 F-15와 F-16이 제공전투를 도맡게 되었으며 모든 공대공 전과를 독점하게 됩니다. 시리아가 야심차게 날려보낸 미그-23과 미그-21 전투기들은 이 괴물들을 만나자마자 마치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시리아의 미그기들은 무려 80여기가 격추된 반면에 F-15와 F-16은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었던 그야말로 완승이었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의 평화작전에서 크필은 F-4 팬텀과 함께 공대지 임무에만 투입되게 됩니다. 물론 정확한 지상 공격 능력을 선보이며 시리아의 샘 기지들을 파괴하는 임무에서는 큰 성과를 올리게 되지만 공대공 전투의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크필 전투기가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공대공 전과를 올렸던 1979년의 공중전에서도 최신의 제공 전투기 F-15 이글이 대부분의 격추를 기록했으며 크필에게는 단 한 대의 미그-21만 허락된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산 전투기 생산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정책으로 인해서 IAI의 크필 생산은 계속되어 1983년부터는 더욱 다양한 공대지 무기를 정교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신형 항전 장비로 업그레이드한 크필 C7이 이스라엘 공군에 도입되었으며, 이후에도 계속 소량씩 생산이 계속돼서 1975년 1호기가 인도된 후 10년 정도가 흐른 1986년에는 212번째 마지막 크필이 생산돼서 인도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 공군이 F-16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크필은 입지가 흔들리게 됩니다. F-16은 강력한 공대공 성능에 더해서 공대지 임무에서도 크필을 능가하는 무장 탑재력과 정교한 지상 공격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실전 부대 크필들이 서서히 예비기로 돌려지면서 현역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언제 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최전선의 국가에서는 최고의 전폭기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등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었죠. 이 와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크필을 물러나게 한 사건은 1991년의 걸프전에서 벌어집니다.
다국적군의 공습으로 궁지에 몰린 이라크가 이스라엘에게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했는데 미국은 아랍권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에게 절대 보복 공격을 하지 말고 끝까지 참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라크의 도발에 대한 반격을 하지 않고 침묵을 끝까지 지키게 되는데 그 대가로 미국은 주 방위 공군에서 예비기로 사용하던 구형 F-16AB형을 무려 50대나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994년 약속된 50대 F-16이 도착하자 크필은 갑자기 대량 공급된 F-16에게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죠. 고성능의 F-16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이스라엘 공군은 F-16을 최일선 주력 전투폭격기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아무리 자국산 전폭기라고는 해도 성능이 떨어지는 크필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모든 기체가 예비기로 돌려져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군 소속의 크필 전투기가 고화질 영상이 거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한 것으로서 80년대 후반까지 촬영 영상만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유일하게 고화질로 크필 전투기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극장용으로 제작된 헐리우드 영화에서였습니다. 1986년 제작된 헐리우드 영화 아이언 이글에서는 이스라엘 공군의 크필 전투기들이 미국의 대역으로 출연하게 되는데 당시 미 공군으로부터는 촬영 허가를 받지 못한 아이언 이글 제작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F-16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촬영하는데 합의를 하게 되었고 이때 미국의 대역을 맡게 될 전투기가 바로 크필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언 이글은 그 당시에 영상으로는 보기 힘들었던 F-16과 크필을 실컷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었죠. 하지만 하필이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탑건보다 조금 늦게 극장에서 개봉했으며 스토리의 전개가 매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아이언 이글은 탑건의 아류작 취급을 받으면서 B급 영화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올렸던 탑건과 아이언 이글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7년 파리 에어쇼 이후 이스라엘은 크필 전투기들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했는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국제시장에 내놓아서 동남아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에게서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필에 사용된 J-79 엔진이 수출 과정에서 발목을 잡게 됩니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 공군이 사용하는 목적으로만 J-79 엔진의 사용을 허가한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엔진이 장착된 크필 전투기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 국방부가 허가하는 나라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아놓았기 때문이었죠. 당시 정세가 불안정하며 반미 감정이 득세했던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는 J-79 엔진이 장착된 전투기의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수출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로 거의 모든 기체가 판매되었지만 러시아보다 더 우수한 성능의 크필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이 돼버린 것이었죠. 대만의 경우에는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던 F-20 타이거 샤크의 도입이 좌절되면서 대체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 무렵 이스라엘과 접촉해서 크필을 무려 40대나 구매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의식한 미국이 크필의 대만 판매를 반대하면서 대형 계약이 좌절되어 버립니다. 1982년 미국이 남미 지역에 대한 정책 변경을 하면서 판매가 허용되었고 크필은 에콰도르의 12대, 콜롬비아 공군의 13대가 판매되면서 숨통이 트이기는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크필은 먼지만 뒤집어 쓴 채로
이스라엘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중고 기체 중에서 27대 정도의 크필 C1과 C2 전투기들이 미 공군과 미 해군, 해병대에 가상적기대대로 운영되고 있었던 어그레서 부대에게 리스 기체로서 대여되었었는데, 미군은 크필의 기체 특성이 미그23과 비슷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미그23의 대역을 맞는 가상적기로 사용했습니다. 미군에서 사용된 크필은 F-21A 라이언이란 이름으로 운용되었는데, 몇 년간의 운용 과정에서 크필이 F-5E에 비해서 운용하기가 까다롭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1989년에는 미그23의 대역으로 F-5E 타이거2만 사용하기로 하고 크필을 모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중 6대가 미국의 민간업체 ATAC로 판매되었으며, 이후에도 미국에서 운용되었는데, ATAC는 미군에서 은퇴한 전투기 조종사들을 고용하여 크필과 같은 기체를 이용해서 일종의 가상적기 훈련의 상대기로서 순회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돈벌이를 했던 민간 군수업체라고 합니다. 1991년에는 다시 대만에 40대의 크필을 판매하는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이 무렵 미국은 크필의 대만 판매를 허가해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거의 성사될 단계에서 갑자기 프랑스의 최신의 미라주 2000이 무려 60대나 대만으로의 판매가 결정됩니다. 더구나 이에 자극받은 미국이 F-16을 100대 이상 대만에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만 공군은 갑자기 최신 얘기들이 충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크필의 계약은 취소되었죠. F-16과 미라주 2000은 크필과는 클라스가 다른 전폭기로서 크필이 넘볼 수 없는 고성능을 가진 강력한 상대였기 때문에 이제 IAI의 크필 판매팀은 F-16급의 고성능 전투기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작은 나라들에게 F-16의 절반 가격 정도라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여 마하 2급의 쓸만한 전투기로서 크필을 판매한다는 전략을 새로 짜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용이하지 않아서 크필을 간절하게 원하던 필리핀의 경우에는 경제난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된 크필조차도 구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크필 판매가 좌절되었으며, 1995년 스리랑카에 간신히 중고 크필 14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정도로 크필의 수출 성과는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크필의 판매는 예상보다 어려웠지만 IAI는 크필의 개발 과정과 이후의 개량 작업을 통해서 카나드 날개 추가 기술과 전투기 성능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개조 능력을 점점 더 축적시키게 되었는데, 심지어는 최신의 F-16과 같은 전투기를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성능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군의 작전 용도에 맞도록 개조하는 작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력을 축적한 이스라엘의 국영 항공기 제작사 IAI는 미라주 3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여러 국가들에게 구식이 되어가는 미라주 3를 카나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제시하여 큰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 무렵에는 미국이 향후에도 미국제 최신 얘기를 충분히 공급할 테니 IAI는 자체 전투기의 개발 사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조건을 내미는데, 이렇게 되자 IAI는 크필의 후속기로 개발 추진 중이던 라비 전투기의 개발을 결국 포기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더 이상 국산 전투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미국은 만약에 F-16의 기술이 상당 부분 사용되는 라비가 완성된다면 국제시장에서 F-16의 라이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물론 IAI도 크필의 교훈으로 인해서 투자 비용 대비 성공 가능성의 위험성이 높은 신형 전투기 제작 사업은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하지만 IAI는
크필과 라비 개발을 통해서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개조 능력을 얻게 되었으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후 국제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우선 미라주3의 주요 사용국가였던 스위스 공군의 미라주3를 카나드 장비를 통해 비행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성공리에 수주하여 완료했으며, 스위스 공군은 이 카나드가 장비된 미라주3의 성능에 크게 만족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을 더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라주3도 카나드 추가와 항전 장비 업그레이드 작업을 IAI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번에도 IAI는 성공적인 개조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기체는 훗날 치타라고 불리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군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칠레 공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미라주 50을 크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도 성공시켰으며, 콜롬비아 공군이 보유했던 미라주 5의 업그레이드도 맞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에 판매되었던 내션은 아르헨티나에서는 대거라고 명명된 후 1982년에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에 참가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공대함 작전에서 맹활약하게 되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생존 기체들이 역시 IAIA에서 성능 업그레이드가 시작되었으며,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기체들은 핑거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후 IAI는 크필을 더욱 개량해서 상당히 우수한 성능의 수출용 기체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산의 신형 레이더 시스템과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 신형 MFD 등을 도입한 크필 C10이 선보이게 됩니다. 에콰도르와 콜롬비아가 즉각 반응을 하였으며, 이 국가들에게 성공적인 판매가 성사됩니다. 2018년에는 콜롬비아 공군 조종사들이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 전투기 경연인 레드 플래그에 이 크필 C10으로 참가하게 되는데, 작전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서 미군의 F-16과 F-18 가상적기 조종사들이 교전해 본 후에 예상외로 뛰어난 공중전 성능에 교전을 했으며 상당히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2019년 현재까지도 IAI는 크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개량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가성비가 뛰어난 수출용 전투기로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더욱 우수한 사양의 AESA 레이더 시스템을 장비하는 크필 블럭 60형을 시장에 내놓은 상태로서 여러 국가와 판매 협상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크필 보유 국가들에게는 기존의 기체들을 블럭 60에 해당하는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크필 넥스트 제네레이션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경에 한국공군에 도입된 F-15K의 가격이 대략 한 대당 1억 달러가 넘는데, 크필의 가격은 이에 4분의 1 정도로서 안보 상황으로 볼 때 F-15K급의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 없는 중소국가에서는 저렴한 크필을 구입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게 되므로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IAI의 끈질긴 크필 개량 판매 사업에 대한 의혹으로 볼 때, 크필은 비록 이스라엘 공군에서는 물러났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저가형이면서도 쓸만한 성능의 전투기로서 틈새 시장을 계속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부터는 에어리어 88에서 정부군의 매복 작전에서 맹활약하면서 에어리어 88의 전투기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포클랜드 전쟁의 영웅 해리어 전투기에 대한 리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